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 가운데 하나인 제약업계, 매우 보수적인 업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제약업계가 새로운 시도를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벤처들과 협력해 신약 개발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고진경 기자입니다. 국내 수액시장 강자인 중해제약이 차세대 항암제 개발을 목표로 보로노이와 손을 잡았습니다. 보로노이는 신약 후보 물질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인공지능 시스템 프로탁을 개발한 것으로, 프로탁은 중해제약이 보유한 항암 신약 후보 물질 가운데 치료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선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후보 물질 탐색은 신약 개발의 첫 단계로, 신약 한 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만 개가 넘는 후보 물질을 검토해야 하는데 보통 3, 4년이 걸리지만 AI 기술을 활용하면 3, 4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위장약 갤포스로 유명한 보령제약은 퀀텀 인텔리전스와 함께 AI를 활용한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나섰습니다. 단백질과 신약 후보 물질의 정보를 딥러닝으로 해석해 결합 여부를 효율적으로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휴원스도 신약 후보 물질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팜캐드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휴원스는 AI 기술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약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보로노이와 퀀텀 인텔리전스, 팜캐드는 모두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들. 이렇게 제약사들이 벤처기업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시장 규모는 매년 40%씩 성장해 2024년에는 4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 이 신약 개발이나 이런 분야에 AI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제약사가 이제 인지하고 그런 첫해가 된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는 그 모든 제약사들이 여기 이제 뒤처지지 않도록 많은 그 시도와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제약업계에 AI를 통해 더 쉽고 빠르게 신약을 개발하는 속도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